몸에 좋다고 해서 약을 샀는데 이약 때문에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? 암과 난치병에 특효가 있다면서 보건 도구로 약을 만들어 판 업자가 적발됐습니다. 최하영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생보거를 누런 가루에 묻힙니다. 미숫가루에다가 지금 요거 졸복을 버무리시는 거예요? 이게 그냥 말리면은 예. 그냥 꺼버버리거든요. 암을 치료하는 신비한 성분이라며 보거독을 넣어 환약을 만드는 겁니다. 심지어 독이 든 내장만 따로 떼 약을 제조하기도 했습니다. 도달하는 강도까지 조금 시켜야 되거든요. 약을 조금 먹고 좋아진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데. 그런데 이 보거환,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가짜약입니다. 보거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은 청산칼륨의 1000배에 달하는 맹독성을 지녀 0.5mg만 먹어도 치사량에 이릅니다. 실제 환한 알에 독 0.035mg이 검출됐고 14알을 함께 먹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. 치명적인 가짜약이지만 버젓이 인터넷에 카페까지 만들어 놓고 암 환자들을 현혹했습니다. 삼사라든지 여기 발진이 난다든지 두통, 난 불면, 뭐 구역질 뭐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놀랐던 게 이게 너무 순식간에. 보거독은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암에 효능이 있다는 속설도 전혀 근거가 없지만 250명이 복용할 수 있는 양을 팔았습니다. 보거환 이렇게 해서 의약품으로 제조된 건 없습니다. 그래서 암 환자들도 이런 불법으로 제조된 어떤 보거환이라든가 이런 것만 맹신해서 다른 어떤 처치라든가 이런 걸 기회를 놓쳐가지고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맹독성 가짜약을 판매한 제조업자 권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. YTN 최하영입니다.